어떻게 강의 들어보시니까 부자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렵다는 것은 일이 힘들다거나 학력이 낮다거나 캐리어가 없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사업이요 쉽지 않습니다. 5만 가지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5만 가지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이 유일한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 왜 겸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 돈벌이와 직급 상승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성공해도 졸부 또는 천민자본주의로 못 받아요. 그렇게 힘들게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겠네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오늘 PPT 제목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학습 조직 2인데요. 이걸 얼마나 해야 될지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이게 전부거든요. 학습. 예. 학은 배운다는 것이고 습은 익힌다는 겁니다. 배우고 익히는 게 학습이에요. 이 말은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논어 제1편 학이편 제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학이 시습지 불력여로.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면 또한 출겁지 아니한가. 유붕 자원방 내 불력 낳고. 벗이 있어. 이거 벗은 술친구 아닙니다. 술친구가 아니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 불온 불역군자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내면 군자 아닙니다. 네가 어쩌다가 다단계를 하냐 그러면 네가 그럼 내 노후 책임질래? 그렇게 물으면 내가 왜 그렇게 나오고 그 사람이 답변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답변하잖아요. 예, 이 학습으로부터 모든 건 출발합니다. 모든 건 출발해요. 요즘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용산 미군기지가 우리한테 반납되죠? 용산 주둔 미군이 지금 평택으로 옮아가죠? 그러면 그 미군기지 엊그제 우리 장관님들하고 서울시장님하고 버스 타고 투어했죠? 거기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에? 우리나라죠? 근데 거기 몇 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예, 114년 만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인데 우리 국민이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114년 동안에. 그 왜 그랬을까요? 왜 114년 동안 거기를 못 들어갔냐 이게. 나라가 초라해지면요 국민이 비참해집니다. 국민이 비참해져요. 그 용산기지를 누가 맨 처음에 점령했냐면 청나라 군대가 점령한 거예요. 청나라. 청나라 군대가. 청일전쟁에서 누가 깨졌어요? 청나라가 깨진 거죠. 졌어요.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격파했어요. 그러고 나서 1904년에 일본군이 용산을 점령합니다. 일본군이 우리한테 물어도 안 보고 용산을 점령한 거예요. 왜? 나라가 비참해지니까, 응? 나라가 힘이 없어지니까 국민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 일본군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군 감옥, 일본 장교, 뭐 전략본부 다 세웠어요 거기다. 그러고 나서 태평양 전장에서 이번에는 또 누가 깨졌어요? 일본이 뒤지게 두드러 맞고 미국한테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점령해 이번에는? 미군이 점령해. 그래서 114년 동안 대한민국 영천대 대한민국 국민이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나라가 초라해지면 백성이 비참해진다니까요. 비참해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건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비참해지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19세기 중엽에서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벌써 서양은 18세기 중엽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돼요. 그 말 들어보셨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산업혁명이 시작돼요. 18세기 중엽부터 100년간 산업혁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산업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일어났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 전에 상업혁명이 있었고 대항해 시대, 배 타고 해외로 나가는,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대항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농업자본과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본이 축적되고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양보다, 동양보다 서양이 산업혁명을 먼저 완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동양은 지난 200년간 서양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산업혁명을 완성한 서구 세력은 제국주의와 합니다. 제국주의는 그 산업력을 앞세워서 상대방 국가의 통상, 개항을 요구하고 무역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보자 하는 건데, 사실은 산업혁명이 되지 않은 국가를 시장화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그리고 원료 공급지로 삼는 게 제국주의 확장 과정이에요. 그게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 그 고등학교 때 졸면서 들어본 생각이 나시죠? 뭐 그런 게 뭘까? 그런 게 뭘까? 이제 산업혁명을 완성한 서구는 해외 시장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보고 항구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겠어요? 물론 교역하자, 뭐 왜 그러겠냐고요. 산업혁명이 완성되면 지금까지 수공업이던 생산이 기계제 생산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품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배틀로 아줌마가 앉아서 배 짜는 거 하고 방직 기계로 막 짜는 거 하고 생산량이 어떻게 되냐고요. 기계제 생산이 엄청난 생산을 하게 돼요. 기계로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팔리지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걸 공황이라고 그래요. 공황. 공황이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시장이 없으면요 반드시 공황이 찾아와요. 그걸 공황이 찾아와서 망해요. 그러면 동양을 보자, 이게 그거 놔두고 서양이 산업혁명을 완성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뭐 강화도 사건, 운양호 사건, 신미양요, 병인양요 다 들어보셨죠? 프랑스 함대가 와서 강화도로 와가지고 통상하자,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대포를 쏘고 그래가지고 몽땅 쫓아내버렸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고 국민이 비참해지고 백성이 자유를 잃어버린 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산업혁명이 늦은 거예요. 산업혁명이 늦은 거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서구가 서양이 동양을 200년간 지배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몇 년간 더 지배할지를 몰라. 모른다고. 늦었어. 산업혁명이 늦었어요. 3차 산업혁명까지는 산업혁명이 진행된다는 얘기도 누가 해준 놈이 없어. 근데 지금은 응? 우리 마누라까지도 4차 산업혁명 그래. 그건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부자 클럽 있죠. 부자 클럽 세계 0.001%만 참석하는 포럼이 있어요. 포럼이 있어요.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참가비 2천만 원. 연 소득 70억 불 이상. 세계 경제를 이끌어 부자 클럽이에요. 거기서 그걸 만든 슈밥이라는 사람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을 해버렸어. 그 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 법석이야.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은 앞서가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니까 산업혁명에 뒤지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고 말이야. 그때는 산업혁명에 뒤지면 뒤져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학과 습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알고 그만한 소득이 있을 때 자유가 생기는 거지. 응? 어떻게 자유가 있냐? 내가 지금 간호사인데 내일 쉬고 싶어. 그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자유 없어요. 항상 산업혁명에 뒤지면요, 누구한테선가 지배를 받아야 되고 종속을 당해야 되고 굴욕을 당해야 돼. 그리고 그 자유폭이 훨씬 젊어져 버려요. 적어져 버려요. 자유폭이. 자유가 없어진다고. 자유가.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내가 자유롭고 싶고 누구 압제를 받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계속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 밑에서 일하거나 자유폭이 훨씬 적어집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된다고 이 난리 법석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벌써 경제학자들이 1980년대부터 앞으로는 한계비용, 그 경제학 용어인데요. 한계비용, 마지널 코스트. 한계비용이 가격이 되거든요. 가격이 돼요. 그럼 그렇고 한계비용이 제로인 사회가 올 것이다. 마지널 코스트 제로가 된단 말이야. 그때 경제학을 공부했던 저도 야, 어떻게 한계비용이 제로가 되나? 그러면 한계비용이 제로가 되면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 창의성이 경쟁력이 되겠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계비용이 제로인 소사이어티가 왔어요.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2천만 원 받아봐야 통신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없어. 그렇잖아요. 카톡 하는데 돈 얼마나 내세요? 미국에서 그 당시 한국으로 전화 한번 하려면요, 이놈아 빨리 끊어라 전화비 나온다 난리였죠. 응? 지금 보이스톡으로 공짜로 해버리잖아요. 한계비용이 제로가 된 소사이어티가 와버렸어요. 이제 비용이 제로예요. 제로. 비용이 안 들어. 근데 점점 앞으로 AI가 나오면은, AI가 일상화되면은 한계비용이 제로인 소사이어티가 와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이때 어제 제가 이 거래하는 은행에 갔다 왔어요. 아이, 우리 동네 은행이 없어져 버렸어. 은행 지점이. 거기서 통장을 발급받고 뭘 모바일 그 앱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지점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른 동네 이제 지점으로 갔어. 아이 거기 갔더니 말이지. 은행 사무실은 넓은데 사람이 다섯 명 앉아 있어. 쾅하니 없어. 그 일을 처리해 준 그 여자 과장이 그래. 그래서 저도 불안해 죽겠어요. 나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그러고 있더라고. 옛날에 은행은 그게 완전히 철밥통 아니에요. 그 여자 과장이 그래. 그 왜 쫓겨나요? 그랬더니 아니 AI가 다 들어오면 나도 쫓겨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모바일 앱을 하는데 수수료가 없어. 수수료. 수수료가 없어. 또 한 개 병 제로예요. 병이 제로야.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이 경쟁사에서 할 것이냐. 그건 자기가 창의성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그래서 학과 습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여러분 중국이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그랬죠? 혹시 신문에서 보시는 대동사회라고 하는 사회입니다. 대동사회. 대동. 그래서 이것을 대동사회. 이것을 2050년까지 대동사회를 만들겠다. 지금 사회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사회를 소강사회라고 그러는데 소강사회. 소강사회. 시진핑이 중국은 소강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사회를 온포사회라고 그러는데 이건 배부르고 등 따신 사회다 그 말이에요. 자, 등소평이 1978년에 개혁개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혁개방을 하면은 적어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온포사회. 따뜻한 자 배부를 포자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것을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 2021년부터 2040년까지는 소강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 대동사회를 만들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중국 국민들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때요? 개혁개방에서 이게 해결이 됐지요. 그런데 이제 이쯤 와가지고 소강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강사회라는 건 뭐냐면은 가족 단위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단계. 단계까지 왔다. 앞으로 2050년 되면 대동사회를 만들. 대동사회는 가족 단위가 아니고 전 국민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똑같이 평등하게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면서 똑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대동사회예요. 대동사회. 이건 등소평이 만드는 게 아니고 공자가 쓴 얘기 예운편 제1장에 있는 말이. 그러니까 그걸 따다가 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만들겠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산업, 아니 국가가 어떻건 내 산업혁명을 하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에게 종속돼야 되고 내 자유폭이 엄청나게 좁아진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열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